씨는 김준호 씨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? 아, 그럼요, 그럼요. 네. 아니 뭐 일단은 호흡도 일단은 잘 맞고 왜냐면 또 1박에서 가장 또 필요한 좀 또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실. 왜냐면 가장 웃음을 네, 많이 줄 수 있는 형이기 때문에 형이 웃음을 줘야 제가 오래 갈 수 있는 그게 생기거든요. 그래서 형은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은가. 고맙다. 아, 예. 둘이 진지하니까 싫다. 저희가 사실은 껴드니까 이게 KBS형 버라이어티에 맞는 두 분이에요. 아니, 근데 우리 KBS 스타일이 있어. 나는 10주년이라고 해서 저 웃기는 줄 알고 불렀는데 이거 뭐야. 리액션이 뭐 하는 거야. 리액션이 리액션. 난 리얼만 했다니까. 리얼만 하는데 자꾸 다투고 아, 이런데 안 나왔으면 좋겠어. 자, 김정은 씨 몸이 부서지는 야생 버라이어티 생활 10년 차. 그럼에도 라스처럼 몸 편한 토크쇼 욕심은 전혀 없다고. 네, 사실 제가 좀 말을 잘 못해요. 종민이과는 아니지만. 네, 그게 단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몰라요. 형도같이 그 지식 같은 게 좀 떨어지니까 자꾸 안에서 돌렸어요, 몇 개를. 단어를? 네, 단어를. 근데 아까 페트 폭격이라는 표현은 정말 안 읽어봤다는 티가 너무 났어요. 안 읽어봤어요. 한 6개월 동안 페트란 말은 세간에 제일 많이 돌던 얘기인데 그거를 페트 폭격. 페트 폭격인데. 그런 것들이 단어가 조금 띄어띠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. 아, 그렇죠. 그게 또 매력이죠. 그럼요. 매력이죠. 우리 야생 이런 것도 윤종신 씨하고 전 또 많은 분들 약하다고 생각해요. 나 잘해요. 나도 팩트에서 얼마나 달렸는데. 너는 진정한 거 안 하셨잖아. 이게 한 2년 정도 해봐야 돼. 야생은 잘 안 하시잖아. 여보세요. 아빠 본색 이런 거 얼마나 내가 잘했는데. 넌 아빠니까 하는 거죠. 맨발의 아빠니까 나 하시지. 뭐 이엔이 그런 거 하지 않아요? 리얼 프로? 아, 공조. 공조, 공조. 뭐 치마 입고 이런 거 본 거 같아요. 10회만에 없어졌어요. 공조 세븐? 그 멤버로 없어졌어요? 예. 박명수 최근에 프로그램 2개 내렸어요. 공조 잡스. 잡수 내렸어요? 잡수 내렸어요. 예. 말 좀 위로해 주세요. 지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.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. 왜 이렇게 신났어요? 다 내렸어. 명수 형 지금 벌린 게 좀 많거든요. 다 내렸어요. 프로 잡스 다 내렸어요. 예. 저희 쪽에 소스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아니 그 우리 저기 무한도전 러닝맨 사실은 이제 유재석 씨가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연기자들이 있어요. 방송인들이. 네, 예, 예. 양세형 씨, 네, 예. 우리 하 씨, 그리고 아유, 이광수 씨. 아, 이런 분들 굉장히 좋아하죠. 그러니까 파이팅 넘치고 막 계속해서 이제 멘트 끊임없이 치고. 그렇지.